지난 월요일부터 전국민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디서 사용하면 되는지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 정리해드릴게요. 얼마 받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습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고 세대주 신청, 세대주 지급이 원칙입니다. 세대는 3월 29일에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기준이라서요. 이후에 가구 변동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도 중복해서 수령이 가능한데요. 다만 지역별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서울과 인천시민은 100만원을 받지만 경기도민은 87만원 정도인데요. 방역단체, 기초단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합하면 최종 수령액은 경기도가 더 많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 지원 가구로 분류된 약 280만 가구에는 이미 현금 지급이 완료됐고요. 일반 가구는 이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지 선택해서 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선택할 수 있는 방식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인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카드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받는 시기예요.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요. 오프라인 신청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약 이틀 뒤에 쓰던 카드에 지급되니까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겠죠?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해야 하고요. 신청이 몰려 지급이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6일부터는 신청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신청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면 신청 당일에 바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이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이 환수되고요. 임의로 된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적으로 5년 동안 유효해서 사용기간이 가장 긴데요. 다만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되도록 8월 안에 써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당연히 거주지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유흥업소나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은 제외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은 지급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 범위가 가장 넓은 반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 따라 연매출 등 기준에 의해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처도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이나 제한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아닌 내 카드로 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알려진 사용처는 전통시장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동네마트, 주유소, 편의점,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학원 등 다양합니다. 배달 어플에서 현장 결제로 쓸 수도 있는데요. 대신 공공요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세금 납부에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기간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가 되는데요. 마스크 한 장 한 장을 구하기 어려웠을 때 나보다 더 필요한 이웃을 생각하며 마스크를 양보했던 운동이 있었죠.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한참 어려웠던 때를 이겨냈듯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형편과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사이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